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아말렉을 도말하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할 처소도 주시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듣고 아멘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거룩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엄청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다. 그럴 때 굉장히 우리가 당황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스케줄표를 누가 짜냐 하면 하나님이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르비딤으로 가라고.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 일정대로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이 원래 굉장히 큰 오아시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며칠을 지금 걸어 그 르비딤까지 가면서 굉장히 목이 마르죠. 그래 놓으니까 르비딤에만 가면 물이 있어. 르비딤에만 가면은 큰 오아시스가 있어. 걱정하지 마. 그때까지 참자. 그런데 와서 보니까 르비딤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모세하고 다퉈요. 네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물을 우리에게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하고 다투느냐. 두 번째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래요. 왜 너희들이 나하고 다투냐까지는 이해가 돼요. 내가 물이 없게 했냐? 왜 나한테 난리냐? 그 말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과 시험하느냐?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 문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그곳에서는 오아시스가 있기는 있는데 물이 써서 못 먹어. 그걸 먹은 사람들은 막 구토를 하고 토사강은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또 모세를 원망해서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그러자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켜서 그것을 갖다 물에다 넣어라. 그러면 그 물이 달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명령대로 했더니 그 물의 독성이 다 빠져나가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해갈을 할 수 있는 물이 됐어요. 우리들이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되지요. 아하, 써서 못 먹였던 같은 그 환경에, 그 인간관계에, 그 사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뭇가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녹아지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넉넉하게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는구나. 그
그 정도는 우리 교인들은 이제 좀 알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그곳에서 30리를 가니까 엘림이란 곳이 있었어요. 그 엘림에 인도가 돼서 보니까 오아시스가 12개나 있어요. 물샘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물에 대한 것을 지금 두 번을 거치면서 지금 이곳에 왔어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 문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답이 7절에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잘 말씀을 살펴봅시다.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이고 애들이 엄마 목말라 하고 가축들도 헐떡헐떡하고 도대체 뭐냐 이럴 때 우리가 생각난 것이 첫째 모세 제가 하나님 말을 정확히 못 들은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겠죠. 저것이 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갖고 왔는데 이렇게 물이 없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원망할 사람을 찾아서 막 모세와 다투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하나님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물이 없습니다. 정말 목마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랍니까? 못 견디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점점 발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게 되는데 그 원망이 뭐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진짜 하나님 있어? 진짜 하나님 있냐고. 있기는 무엇이 있어? 이렇게 물이 없는데 우리를 여기다 갖다 놓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겠냐? 하나님이 있어? 존재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설령 있다 하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시험하였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마땅합니까? 그런 경우에 잠깐 숨을 돌려놓고 과거를 추억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그 다음에 홍해 앞에서 영락없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이 우리를 막 밀고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우리를 이곳을 건너오게 하셨다. 그리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우리를 먹을 것을 주셨다. 이 지금까지 이끌어오던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어렵고 이런 결핍 이런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러면 과거가 생각이 안 나.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는 싹 잊어먹고 지금 현재 이 사건만 갖고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건데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내야지 하면서 이 사건에 집중하면서 과거에 나를 위해서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은혜와 능력은 싸그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때 너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을 생각하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이 절대 결핍 속에서 이 절대적인 환경 속에서 이 한계 상황에서 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실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더 원망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실 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옵소서. 이 반응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그런 상황이 오지요. 그러면 반드시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줄 압니까? 내가 너한테 어떤 하나님인가 보여주마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 가운데 정말로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정말로 절대적인 어려움과 결핍 속에서 어디에서 도움이 올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도움이 올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를 봐라 하는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는 그 시간과 그 상황이 바로 이 절대 결핍의 상황이에요. 지금 혹시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네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보이시기 위한 계시의 타이밍이 지금 이 시간이다. 그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상황 안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환경 안 보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 오직 그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지금 이 어려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하나님 초점을 맞추고 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단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여기 조금 더 있다가는요, 이 사람들이 돌로 나를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잡노들을 데리고 이 백성들 앞을 지나가는데 네 손에 나일강에 물을 쳐서 피로 변하게 했던 그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곳을 건너가거라. 그렇게 해서 호렙산 반석 위에 서라. 내가 그 위에 설 테니, 이 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 반석 앞에 네가 딱 서라. 그러면은 그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 그러면 네가 그 반석을 그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호렙산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을 모세의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어디서 하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그래요. 너희들의 조상들, 우리들의 조상들이 저 광야에서 신령한 만나를 먹었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 우리가 홍해를 쭉 걷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우리가 단체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건이야. 가고 싶어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았던 애굽은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이미 홍해를 건너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령한 만나 먹었지, 신령한 음료 마셨지, 그 반석을 쳐서 음료가 나왔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신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그 반석 위에 서겠다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섰을 때 지팡이로 예수를 쳐야 돼. 예수를 치고, 채찍으로 치고 맞고, 십자가에서 치고 맞고, 그렇게 함으로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졌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쏟아지게 되고 그것을 먹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의 예표가 이 사건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치리라. 그러니까 그곳에서 모세가 순종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생수가 쏟아지는데요. 여러분, 수도꼭지 틀듯이 물이 나왔겠습니까? 그것 갖고는 150만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그 물을 한꺼번에 다 마십니까? 아마 콸콸콸콸콸콸콸 폭포 쏟아지듯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큰 시내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가 다 물을 마시고 감사하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이 이 르비딤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말렉 족속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이제 전쟁하자고 덤빕니다. 광야에 와서 처음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원래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인데 얘네들은 이 광야의 강도라 그래요. 이 아말렉을. 그래서 어디에 있다가 광야에서 자기 무대처럼 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그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객이라든가 다른 민족이라든가 오면은 여지없이, 그래서 훈련도 잘 돼 있고 전쟁도 능숙한 사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제 전쟁을 하자고 덤비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그 생수를 마셨던 기가 막힌 그 르비듬에서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죽었다고 해봐야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거기서 맨날 일이나 하고 살았지 전략이 있겠습니까? 전술이 있겠습니까? 무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무슨 뭐 큰 지도자가 장군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참 또 절대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인생에 참 어렵고 힘든 일은 우리 눈 감을 때까지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 세월이 흘러져 갑니다. 그러는데 모세가 있다가 여호수아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싸울 만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나는 이 지팡이를 들고 높은 산에 올라가겠다. 그렇게 해서 양쪽에 참모 둘을 데리고 아론과 후를 데리고 이제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말렉은 끊임없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는 주적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열 가지 기적을 체험하면서 나왔지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입니까? 구원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바로의 노예로 살아요. 이 세상 가치의 노예로 살아요.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벌고 잘 살고 출세하고 돈 벌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막 내 인생에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하네. 어쩔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면서 분명히 이것 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랬는데 확 망해버린 사건이 생기고 참 열심히 잘 큰다 했던 애가 갑자기 고등학교 갔고 획 돌아서 갔고 일진 속에 들어가 갖고 학교도 안 다녀버리고 이런 이것들이 여러분 기적이라 그러니까 좋은 일만 생긴 줄 압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막 일들이 사건이 터지면서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는 던져버렸던 그 교회가 생각나고 그 예수가 생각나고 그렇게 되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그곳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예수 믿는 구원받는 백성을 만들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의 손에 있을 때는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가 주적이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 문제예요. 그런데 드디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홍해를 건넌 감격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할렐루야 소고추고 춤추고 막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온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외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들은 저 애굽의 바로와 그 군사와 그 모든 병력들을 갖다가 물에다 다 하나님이 덮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고 막 감동하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먹을 것이 없네, 마실 것이 없네, 돈이 없네, 질병이 들었네, 자식 문제가 성가시네 이런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생각이 되면서 그 구원받은 감격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안 돼? 그러면서 참 믿음이 쳐져요. 그러면서 피곤해요. 인생이 피곤해요. 여기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차마 예수 믿으니 내가 어떻게 내 목숨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정말 벗어날 수만 있으면 좋겠네 하고 쳐졌을 때 누가 싹 와요? 그때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말렉 족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은 누구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그걸 못하도록 그래서 저 가나안 목적지까지 못 가도록 계속해서 나를 붙들어 매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는 이 아말렉 족속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싫어하셨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다른 족속들은 봐보세요. 광야에서는 주로 아말렉이 성가시게 합니다. 다른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열 가지 기적을 체험해서 애굽을 나왔단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단다. 뭐 먹고 산다냐. 하늘에서 만나는 것이 떨어졌단다. 그런 소식을 듣고 들을 때마다 너무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은 문 닫으러 다녔어요. 나중에 여리고성 할 때 라합이 뭐라 그래요. 니들 소식을 듣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너희들의 신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삼천하지에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신이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 어떻게 세상에 신이 그렇게 살아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어떻게 그 필요를 하나하나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이 있단 말이냐. 우리는 너희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 소식을 듣고 모두가 너무 두려워서 문 다 때려 닫혀버렸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벌벌벌벌 떨고 저것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말렉 족속은 기어 이스라엘하고 한판 붙자는 거예요. 왜? 가나안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못 가게 계속 물고 늘으니 이것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것이 끝입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광야 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외부의 적이라기보다는 아말렉은 내부의 적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속에 있던 참으로 죄의 본성들이 있어요. 게으른 것도 있지요. 태만한 것도 있지요. 거짓도 있지요. 교만도 있지요. 아집도 있지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처리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화 과정인데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진짜로 때로는 내 맘에 안 든 사람을 딱 내 옆에다 붙여주셔. 여러분 결혼해갖고 보세요. 결혼하기 전하고 남편이 똑같습니까? 전혀 아니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다 해줄게. 그때 어떤 강사 얘기 들으니까 자기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도파민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와. 그러면 이 도파민이 보통 한 1년 몇 개월 정도 효력이 있답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여자한테 하늘에 별 따오라면 별도 따다 줄 것 같고 달 따오라면 달도 따다 줄 것 같고 그랬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까 전혀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동안 약에 취한 거예요. 호르몬에 취해가지고 평소에 지가 아닌 딴 사람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몇 달 살고 한 1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본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자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었던 이 많은 것들, 그 사건들, 그 상황들,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고,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식 문제가 터지고, 그 다음에 사업에 뭐 돈이 없어져 가고, 뭐 뒤통수 맞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가면서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내 속에서 내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내 기질이라고 합류하고 있었던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 여러분, 평생을 내 속에서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떨어져 나갔는데 내가 할렐루야 할 줄 압니까?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그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말렉이 나를 공격해서 근데 그것들은 싸워야만 돼. 그러면 이것들을 싸울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전부 어른, 장정,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만 60만이었어요. 애들하고 여자, 노인까지 합하면 150만에서 200만으로 추정하지요. 그런데 그 60만 장정 중에서 여러분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보니까 출애굽 1세대는 두 사람 남고 다 죽었어. 두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남고 장정 중에서는 싹 죽었어요. 이것이 뭐예요? 애굽을 떠나올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60만 개의 내 자아가 내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것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 갈렙 둘 빼놓고는 싹 죽어야 돼요. 광야에서 싹 죽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1.5세대하고 2세대 그 광야에서 그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안 그것들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는 드디어 네가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 그것 들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아까는 반석으로 갔는데 이제는 산 위로 가요. 산 위로 가고 여호수아 보고는 너 여기서 싸워. 그러면은 왜 산 위로 갔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순간순간 꼭대기에 있는 모세를 보겠죠.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은 지금 모세가 자기는 그동안 모세를 겪어봐서 알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한지,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역사하시겠구나. 이 전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것이 막 가슴에 벅차오르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굳든지 간에 우리는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 광야를 들어가서 영적 광야에서 영적 전쟁을 하도록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할 때 두 가지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세처럼 지팡이 들고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도 이 전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군사가 되셔서 이 일에 직접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는 이제 평지에서 열심히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은 안 되죠. 아말렉은 이 전쟁하기에 잘 훈련된 최적화된 사람들이 그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합 지졸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거기서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가 병행해야 돼요. 하나는 모세처럼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는 직접 현장에서 뛰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서요.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부지런히 해. 기도는 부지런히 하는데 현실 살아가는 것 보면은 엉망이야. 현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이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째 저렇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영 인격이 아니옵시다요. 어째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맨날 응답도 없어.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반대로 현실에 자기가 주어진 것에서는 열심히 살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요. 있는 힘을 다해요. 사람들한테 성실하다고 박수 쳐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이 없어요? 또 기도가 없어. 기도가 없으니까 막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도 꼭 뭘까요? 허공을 향하여 주먹질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결국에 가서 10년 지나고 보면 내가 10년 동안 뭐 했을까? 내 인생 20년 지냈는데 내 인생 이게 뭘까? 너무도 허망하네. 도대체 내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했었는데 한 방이 없어지네. 그 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어떤 이제 집사님 하나가 자기 같은 라인에 사는 아줌마 하나를 데리고 우리 집을 띵동하고 왔어요. 아이 어쩐 일이냐고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따라온 그 여자가 얼굴이 아주 죽을상이 되어갖고 아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있어요. 아이 뭔 사연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아니 뭔 일인데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는 데리고 온 여자는 나한테 놔두고 자기는 가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얘기를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이제 뭔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가 한 푼이라도 보태보겠다고 애를 봐주는데 애를 두 명이나 봐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부터 뭐 오래됐어요. 한 우리 개척도 하기 전이니까 한 20년 됐을 것입니다. 나 애 봐가지고 돈 1억 모은 사람 처음 봤네. 애 봐가지고 돈을 1억을 모으더라고. 세상에. 그것도 지금도 아니고 20년 전에. 얼마나 이 여자 나름대로 그 애를 한 명도 아니고 둘을 봐가지고 그 유모차에 두 명을 끌고 그냥 산보도 다니고 그냥 얘 젖먹이고 나서 얘 얼려줘야 되고 여러분 애 보기가 쉽습니까? 애 하나 갖고도 얼마나 키우네 못 키우네 하는 판인데 애를 둘을 키워갖고 세상에 1억을 모았어. 그것을 알고 자기 남편이 자기 사업에 뭘 보태야 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줬어. 그랬더니 남편이 망해버렸어. 그래갖고 그 1억을 모을 때 몇 년을 받겠습니까? 몇 년을. 지금도 아니고 그때 한 6, 70만 원 받았을 텐데 몇 년을 모았겠어요, 그 돈을. 그랬는데 그것이 홀라당 없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말로 울면서 그때 우리 집하고 지금 한강에 가깝거든요. 한강을 몇 번을 갔대. 안 살고 싶더래. 자기가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자기 인생이 그냥 홀카당 어디로 강물에 빠져버린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냥 한강을 몇 번을 갔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나한테 데리고 왔던 그 사람하고 같이 같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마음에 이제 안정을 어느 정도 얻어가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망한 사업 남한 남편하고 만두집을 열어갖고 만두집을 또 제법 잘하고 있고 거기까지만 제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현실은 열심인데 이 여자 같은 경우 뭘 몰랐습니까? 기도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그러니까 목표를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허공을 향하여 주먹만 열심히 쳤다가 어느 날 그것이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때
첫째는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어진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이 현실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한테는 그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갖고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한테 있는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냥 하는 소리 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고요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성 나눔 방에도 써놨는데요. 한 며칠 됐어요. 이렇게 거실에서 뭘 하다가 갑자기 딱 보니까 우리 집이 저기 좋은 것이 뭐가 좋냐면은 높은 층이어가지고 앞이 다 하늘이 많이 보여요. 그 집에 처음에 이사가고 하늘이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하늘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문득 내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기가 막히더라고. 이것이 아니 내가 구원받을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한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얼마 전에 했던 큐티 보니까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택했어. 아니 나는 1950년생이에요.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왔지요. 그런데 세상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창세전부터 택해갖고 예정하셔갖고 어느 날 나를 불러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너 알아서 살아가지 않고 70이 넘은 지금까지 일거수 일투족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한 것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야, 구원이 귀하구나. 구원이 귀하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기가 막히구나. 그 사실을 딱 생각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니 그 날마다 사는 집이잖아요. 내가 잠잘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또 감사가 나오더라고. 자, 여러분 집이 내 마음에 안 듭니까? 너무 좁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은 신축 아파트가 아니어서 오래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몸을 누울 수 있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이 처소를 주셨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오늘을 호흡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반찬을 뭐대 먹고 살자 그러지 쌀 없어서 내가 오늘 굶을까 내일 굶을까 그거 여기서 걱정하신 분 있으면 손 드세요. 제가 20kg 하나 사드릴게. 그러니까 평상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가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서 막 그 제가 말을 길게 해서 그러지요. 한 1분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속에서 막 끝이 되면서 하나님 참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지팡이가 뭐냐고요. 모세는 양치던 지팡이였는데 우리는 뭔 지팡이냐고요. 우리한테 주신 지팡이는 그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내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씻김 받았다는 그것이 우리의 지팡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지팡이에요. 기도하실 때 그 믿음이 전제되어서 그 믿음을 딱 깔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지금 문제만 갖다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무엇 같아요? 뿌리 없는 나무 같아요. 반석에 짓는 집이 아니고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설령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조금 있다가 문제는 또 밀려와요. 또 밀려오고 또 밀려와요. 바닷가의 파도처럼.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지팡이를 붙들고 계속해서 왜 올라갔을까요? 저는 두 군데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볼 때는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을 보는 거죠. 아 저것들이 지금 이렇게 전쟁하네. 저것들이 오른쪽으로 도네. 저 군사들이 지금 저 아말렉은 지금 이렇게 뒤에서 공격하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보여요? 바로 전장터에 있는 전쟁의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이 보여요. 여러분 현장이 없는 사람들은 말만만 해요. 옛날에 제가 옛날은 아니죠. 신학교를 다닐 때 강의할 때 교수들이 참 강의를 잘해요.
여러분, 신학교 한번 가보세요. 참 은혜 받고 재밌습니다. 몰랐던 히브리어 헬라어 배워가면서 아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해주고 좋아요. 그런데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체풀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체풀에 설교를 한다고. 강의는 그렇게 잘한 교수님들이 왜 체풀의 설교 시간에 은혜가 안 될까? 제가 3년 동안 신대원 다닌 동안 은혜 받은 적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몇 번 안 됐어요. 저 혼자 항상 그것에 퀘션마크였어요. 강의는 저렇게 잘하는데 왜 설교는 저렇게 저 양반들이 안 될까? 이상하네. 그러다가 내 나름대로 제가 꼭 맞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은 저 교수님들은 현장이 없다. 목회 현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라는 것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성화되고 싶으신 분은 목회하십시오 그래요. 그것도 개척교회. 목회하다 보면은요, 참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어가면서 저 사람이 어렵다 그러면 그 어려움에 내가 동참해야 돼요. 저 사람에게 좋은 일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문제가 이것이 생겨갖고 이것을 해결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람한테 또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이것은 기도할 문제구나 싶으면서 또 기도해야 되고. 이 현장이 없으면은요 강의는 잘해. 강의는 그대로 자기가 연구한 거 가르쳐주면 되니까 강의는 잘하는데 설교가 안 돼. 설교는 여러분 조졸조졸 말만 늘어놓는다고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그 설교하는 설교가의 삶이 붙어졌을 때 설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설교가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은혜를 안 받아요. 현장이 없는 거예요. 현장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딱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아 저 현장의 문제가 무엇이구나 그게 보여져요. 기도하기 전에는 안 보였어. 그런데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의 핵심이 뭐라는 것이 보여져요. 이 문제의 본질이 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 문제만 보고 있으면은 이 문제가 빨리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아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우리 가족들의 교만을 다루시는 문제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슬쩍 하나님은 2등 3등으로 내려놓고 내 욕망을 앞세웠던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두드러 깨는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 전에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 중학교 때까지 전교 몇 등 했대. 고등학교 1학년 한 1학기까지도 그렇게 했대.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일진이 돼버렸어 얘가. 그래갖고는 막 뭐 성적이야 뭐 저 바닥이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막 이제 이렇게 이제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는데 어느 날은 정말 괴롭더래. 그래서 새벽 기도로 가갖고 하나님 참으로 괴롭습니다. 저거 우리 아들 저거 저대로 둬갖고 어떡합니까? 저거 일진으로 들어가갖고 저거 세상에 아주 이건 도저히 인간 못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제 내가 금년까지만 간증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교도소에 7번, 8번 된 그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역사를 전하고 다니는데 내 자식은 저 모양 저 꼴로 있으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얼굴 내놓고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간증을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기왕에 맡아놓은 것 금년 말까지 하고 내년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새벽에 가서 우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고요하니, 전에 자기 교회 집회 오셨던 분들 하나님이, 너 그때 교회 와서 간증하던 그분 기억나냐? 하고 마음에 이렇게 물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예, 압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자식들 어떻더냐? 그래서, 잘 때였대요. 하나는 뭐 의사되고, 하나는 뭐 어디, 미국 어디에서 뭐 하고 잘 때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때 언제 왔던 그 사람 또 기억나냐? 그래서 예, 납니다. 그 사람 자식들 어떻더냐? 그래서 참 훌륭하대요. 하나는 진짜 또 대학 교수 되고 하나는 또 무엇이 어쩌고 참 훌륭하대요. 대답을 딸렁딸렁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 염장지르나 싶더래요. 아니 내 자식은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하나님이 누구 잘된 자식들 해놓으면서 그 자식 어떻더냐? 그 사람 어떻더냐? 아니 부회가 나더라. 아니 하나님 지금 누구 염장지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된 자식들보다 지금 너처럼 자기 자식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네가 그 사람들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되겠냐? 그 사람들 놓고 네가 기도 좀 중보기도 좀 하면 안 되겠냐?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마땅히 잘 때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 그것이 내 교만이었습니다. 뭐 기도를 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이것은 내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막 새벽기도 끝나고 빨리 집에를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막 집에 와봤더니 밤에 2시, 3시까지 게임하고 점퍼잔이라고 아주 다리 털은 시커매갖고 푹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갖다 다 쥐어 뜯어보고 싶었대. 전에는 살짝 문 열어보면 그렇게 잠자면 아유 저 털도 많아 저 자식은 그러면서 꼭 갖다 다 쥐어 뜯어보고 싶었대. 그랬는데 그렇게 사랑스럽더랍니다. 그래서는 가갖고 그 애를 잠자고 있는 애를 머리를 안고 아무게 야 이 아버지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네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네가 나 때문에 네가 지금 내 교만 때문에 네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구나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너한테 못되게 굴든 거, 너 가슴속에 대목 콱콱 박으면서 말했던 거, 그 독한 말들 용서해주라, 용서해주라. 그러면서 아들한테, 아들이 자다가 지금 이것이 뭐냐, 아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아유, 하던 대로 하세요. 그러고 이제, 그러고는 그때부터 그렇게 아들이 사랑스러워지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무엇이 돼요? 문제의 본질이 보인다니까. 기도를 안 할 때는 안 보였어. 저 자식이 어쩌다가 중학교 때까지는 전교등수로 놀던 놈이 저렇게 애가 엉망진창이 됐어 하고 그 아들에 대한 미움만 증폭이 됐는데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다? 그 아들이 그 다음부터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갖고요. 얼마나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하도 1학년, 2학년 내신 성적이 안 좋아갖고 아무튼 스카이는 못 가도 서울 시내에 인서울한 자기 말로 웬만한 알아주는 대학은 갔습니다. 그러더니 4년을 졸업하고 졸업 때쯤 되더니 아버지 그러면서 아무래도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하고 신대원 가고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안 보이던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없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렇게 놔두고 가만둬버리면 됩니까? 내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기도하면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 현실을 녹여내는 거예요, 이제. 이 현실 문제를 싸워내는 거예요. 녹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저들을 다 쳐서 이겼더라. 그렇게 나와요. 세세한 전쟁의 상황은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요. 분명히 약세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아론과 훌이 딱 보니까 이상한 현상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뭔가 보니까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니까 손을 내리면 반대편 아말렉이 이기고 그 신비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즉 우리의 모든 것이 내 노력만 갖고는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한다. 아까 그 장로님처럼.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어째요? 돌 판판한 것 위에다가 모세를 앉혔어. 아이고 앉으십시오. 그러고 둘이가 양쪽 팔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하나님하고 친해도 혼자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목사님이 탁월해도 절대 혼자는 사역 못하고 혼자는 목회 못한 거예요. 둘이 도와요. 여러분 거기서 보세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아. 유명해요. 그 공동체에서. 훌은 여기 말고는 별로 이 훌에 대한 말이 거의 없어. 즉 나를 돕는 중보자 중에 아론같이 훌륭하고 잘 알려지고 똑똑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전혀 이름도 성도 없는 내가 무시해도 좋을 것 같은 훌 같은 사람도 있어요. 내 옆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말할 때 목사님이 말하면 그래도 목사님이 한 말이니까 하고 그걸 좀 새겨 듣고 옆에 어떤 집사님이 스쳐가면서 집사님 제가 어제 기도해 보니까요 제 생각은 이것이 이러이러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그래 놓고는 그 사람은 그냥 스쳐버리고 알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한테 다 필요한 것이 뭐예요? 아론도 필요하고 훌도 필요해요.
우리를 돕는 중보자는 아론과 훌이에요. 그 아론과 훌이 갖다가 앉혀놓고는 딱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은 이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모세보고 너 이 과정, 이 아말렉과의 전쟁하던 과정을 전부 책에다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다 외워 들려라. 여호수아여 가지고는 완전히 숙지를 해가지고 줄줄줄줄 나오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 전쟁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요 6학년 때 능막염이 걸렸어요. 우리는 중학교 때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6학년 되면 아주 긴장을 하고 아주 엄청 공부를 해 제껴요. 그러는데 4월 5월 막 돼갖고 얼마 안 됐어요. 그랬는데 막 옆구리가 아프고 막 하여튼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랬더니 결국 능막염이 걸렸어요. 왔다 능막에가 여러분 그 엄청 큰 주사기로 의사가 쫙 하고 물을 빼내는데 물이 이만큼 찼더라고요. 그래서 그 능막, 근데 그것이 저 다 나아버렸어요. 그 전에 뭐 하면서 진찰을 했으니까 능막염 전에 앓으셨던 적 있네요. 그러대요. 그게 흔적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때 능막염이 걸렸는데 한 달 반인가 지나갖고 학교를 갔더니 그 사이에 5.16 군사혁명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박정희 소장, 뭐 누구 중장 이런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5.16 군사혁명 정부가 들어서 버렸어요. 학교가 확 바꿔버렸어. 내가 아프기 전하고 아픈 후하고 갔더니요. 자리가 격려해놓고는 그 다음에 전부가 다 뭐 한 줄 압니까? 혁명 공약을 1부터 6까지를 다 그것부터 외우고 그날 학교 수업이 시작을 해요. 아이고, 그랬더니 나는 뭐만 있었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더니 손자야, 너는 암기를 잘하니까 오늘 쉴 시간마다 외워갖고 1부터 6까지를 싹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시간에 막 그걸 외워요. 가르쳐드릴까요? 혁명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못에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이것이 1위요. 그것을 이제 쭉 해갖고 뭐 민간에게 뭐 정권을 양도한다까지 막 쭉 나와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전부 이 전쟁 시작부터 시작해서 전쟁 끝 승리할 때까지를 전부 책에다 쓰고 특히 여호수아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잘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뭐하러 전쟁 이겼으면 됐지? 하나님 이런 이상한 일을 시킬까요? 앞으로 이런 전쟁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 내 속에 있는 그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내 기질에서 배우고 이랬던 그 수많은 모든 악한 이 괴계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한두 번 전쟁으로 끝나냐고요. 아니요. 눈 감을 때까지 계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아말렉 전쟁 같은 전쟁은 끊임없이 쉼없이 계속해서 다가오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가지요. 가나안의 칠족속을 물리쳐야 되는데 전쟁의 매뉴얼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전쟁의 매뉴얼은 똑같아요. 현실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쟁하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두 가지를 딱 붙잡고 계속해서 나갈 때 이 매뉴얼대로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걸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가지고 귀에다 들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은 전쟁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승리로 이겼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아말렉을 너희들이 도말해라. 이 아말렉을 없이해라. 그러면은 내가 그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의 전쟁은 뭐예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1차적으로 여기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계속해서 오고 나는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고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에 승리하자 모세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여호와 닛시라 그랬어. 그곳은 하나님 이곳은 주님이 이 전쟁을 하셨고 주님은 전쟁을 하시고 주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너와 닛시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전부 다 각자 자기 깃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자 깃발, 어떤 사람은 뭐 호랑이 깃발, 어떤 사람은 무슨 깃발이갖고 전부 깃발이 있어. 우리들도 군대들 보세요. 전부 깃발이 있죠. 그 뭐 저 히말라야나 이런데 등반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봉우리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뭐합니까? 태극기 딱 꽂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진 쫙 찍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깃발이라는 것은 이 깃발을 들면은 다 군사들이 모여드는 것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하나님이 군사가 되셔서 치루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니씨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 가운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나 혼자 하라고 똥 떨쳐놓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의 군사가 되셔서 여호와께서 이 전쟁의 군대 장관이 되셔서 군사가 되셔서 이 전쟁을 치루어 나가시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씨요. 그리고 이 전쟁은 대대의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라 계속해서 오는 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러니까 아말렉은 외부의 적이라기보다는 내부의 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살아온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 너무 오랫동안 수십 년 있었기 때문에 내 적인 줄도 몰라요. 우리가. 내 적인 줄도 모르고 뭐 합니까? 합리화만 시키려고 그래요. 변명만 해대요. 에이, 이것이 뭐 교만이요. 사람들 다 그러면 다 그러는 거지. 그것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한테 집중하면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놔둬. 제가 며칠 전에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쓴 우리 추천도서로 했던 그 주기도문을 뒷부분을 읽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그 대목 있죠. 그 대목을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용서가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죠. 용서해야 되는데 이제는 또 우리가 배워서 뭐 또 알아요?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하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나는 따지고 보면 저 사람 저 것 그렇게까지 별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 생각하면 자꾸 성질나고 왜 그 사람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고 어쩌든지 미워지고 분노되고 혈기부려지고 그것을 아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정죄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용서가 안 될까? 아주 이것을 좀 깨끗이 좀 뿌리채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그렇게 하고 내 스스로를 정죄를 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놀라운 팁 하나를 얻었어요. 뭐라고 하냐 그러면 다니엘 김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해. 용서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용서가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호흡하듯이. 나는 이 호흡하듯이란 말이 너무 좋더라고. 우리가 숨을 쉰다는 의식합니까? 못해요. 호흡하듯이. 그 용서 안 된 사람이 생각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안 되는 그것이 또 생각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숨 쉬듯이 하나님 나 이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놓고 난다고 그 뒷날 또 잊어집니까? 아니요. 또 생각이 나. 그러면은 또 호흡하듯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용서하고 싶은데 참 용서가 안 되네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호흡하듯이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호흡하듯이 그 용서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기 시작하면 언제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우리 남편 보고 여보 다니엘 김 선교사는 이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깊은 영성이 생겼을까?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참말로 당신은 다니엘 김 선교사 팬이여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팬하고 싶소. 그것도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도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그 지팡이 딱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것들을 그 아말렉을 대대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대로. 그런데 이것을 안 했던 사람 요즘 우리 이제 어저께부터인가 우리가 사무엘 하 큐티 들어왔죠. 보니까 사울은 죽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말렉을 이기고 이틀 동안 처소에 유함에 그렇게 나와요. 큐티 안 해본 사람은 지금 몰라. 또 그것이 또 있었어 그러실 겁니다. 어저께 있었어요. 사무엘 하 1장에 그걸 보면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 말을 대충 들어. 그러고 자기 유리하면 순종해. 자기 불리하면 안 해. 그것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왕위에서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사람한테 이 나라를 맡기실 것이요. 그 우습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인정을 주님이 인정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대대로 싸워요. 나중에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서 확실하게 진멸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다윗이 실수도 많은데도 왜 그랬을까요? 아말렉과 끊임없이 싸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싸우다가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는 아말렉과 대대히 싸워라. 계속해서 싸워라. 하나님 앞에 아까 호흡하듯이 용서했다고 한 것처럼 호흡하듯이 싸우십시오. 각 사람마다 아말렉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아말렉이요.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가 아말렉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가 아말렉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가 아말렉이에요.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야단을 쳐요? 이 아말렉은 아주 치사한 자식들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 처진 자, 노약자, 그 사람들을 뒤에서 끌어가지고 못 가게 하고 공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사탄의 지금 상징인데 아말렉은 사탄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약해지고 뭔가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살 길이 아득하고 그럴 때 딱 파고 들어온 것이 아말렉이 파고 들어와서 맞아.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 없어. 이렇게 하고 달라들기 시작하는 것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뿌리치십시오.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여러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아말렉하고는 타협하지 마세요. 그래 서로 좋은 것이 좋지. 아니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때 승리가 보장됩니다. 여러분 아말렉과는 타협하지 마세요. 내 속에서 은근히 파고 들어오는 이 아말렉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하루 주님과 또 여전히 영적 전쟁을 하면서 지팡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은 산에서 기도하면서 밑에 전쟁터를 보니까 이 전쟁의 지금 본질과 핵심이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이 되니까 거기에서 핵심을 뚫어가면서 기도하고 전쟁하고 승리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가나안 갈 때까지 우리가 저천성 갈 때까지 그렇게 승리하면서 이겨내면서 요새는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제 제가 이제 선선해져서 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어저께도 이제 다락에 올라가서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부담이 돼요. 뭐가 부담인 줄 압니까? 어찌됐건 우리 제자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공중재림할 때 다 휴거돼야 되는데 거기에 남고 처지면 이것이 내 책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절로 나와. 하나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의 지팡이를 짚고 믿음의 현장을 살아내면서 그곳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있는가를 보면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고 진군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 하고 주님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파고들어왔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기도가 없으니 지고 믿음의 현장이 없으니 또 자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만 맨날 시켜가면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라고 하셨고 이것을 책에다 기록하여 네 귀에 외우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매뉴얼을 외워서 하나님 전쟁에 훌륭한 군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항상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교우들 모든 사람의 속에 심령 속에 밝혀서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만 집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서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